계약이 안 됐어요. 계약 안 됐다는 소식 듣고 거래처에서 몰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분들은 아닌데. 혹시 안 좋은 돈 빌려 썼어요? 유 실장이 워낙 급해서 그렇게 했었나 봐. 아, 자식, 나랑 상의도 없이 지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나 봐. 제이씨, 걱정 마요. 박필용 씨 때문이란 걸 어떻게 말해? 박필용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든 모양이야. 실무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 이 일에 박필용 씨가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채훈 씨한테 어떻게 해? 웅 씨, 많이 놀랬지? 나 진짜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은 척 하지 마, 제이 씨. 나한테는 아니래도 돼. 내가 힘들 땐 계속 옆에 있어줬잖아. 나한테는 왜 힘든 모습 안 보여주려고 해? 아니에요. 나 진짜 괜찮아요. 난 진짜 괜찮아요. 제이씨, 제이씨도 안 좋아? 어? 회장님,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 계약 우재이가 하려는 거라는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 그거야 자네가 할 거 없잖아.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아닌가 자네? 우재이 우리 서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할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탈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회장님 외손녀한테요? 외손녀이기 전에 자네 딸이야. 응? 내 딸 인생을 망쳐놓은 쓰레기 같은 자네 핏줄을 물려받은 딸이라고. 내 외손녀 서와 마음을 찢어놓은 아이라고, 비채운. 우리 서연이는 회장님 외손녀가 아니고 장서화만 회장님 외손녀군요. 장서화가 회장님 자리 지켜줄 돈줄이라서요? 몰라 물어? 너 때문에 인생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우리 정원이 서아빠 만나서 살아났어. 내가 그 옛날에 자네랑 뛰어놓길 정말 잘했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회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장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도 상관없겠냐고요. 뭐야 이놈의 자식. 응? 두려우시면 원상 복구시키세요. 우재이 그 건설사하고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내일까지 기한 드리겠습니다. 알바 안 갔어? 어, 왜? 응? 학수 씨랑 사귄 지는 좀 됐는데 언니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언니 많이 놀랬지? 어, 놀랐어. 실망했지? 내가 더 근사한 남자 못 만나서. 만정아. 어? 학세 삼촌, 너한테 근사한 사람 아니야? 누가 뭐래도 자기 눈에 근사하고 멋지면 사귀는 거잖아. 그치.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회 통념상 언니는 내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뭐 언니가 실망할 수도 있지. 이해해? 학세 삼촌 정말 좋은 사람이지. 학세 삼촌처럼 저렇게 곱고 착한 사람이 어딨어. 없지. 나도 알아.
단지 내가 걱정하는 건 만정이 너하고 학세 삼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너 학세 삼촌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잘 안 될까 봐. 만일 잘 안 되면은 학세 삼촌하고 우리 예전처럼 그렇게 잘 지내기가 어렵잖아. 언니는 뭘 잘 안 되는 생각부터 해. 너 학세 삼촌 사랑해? 어. 사랑하지. 내가 저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데. 결혼도 할 거야? 응. 해야겠지. 아, 만정아, 너 항상 너 이렇게 시작한 거 기억해? 어? 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늘 뜨겁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모든 거 다 바쳐서 내일이라도 결혼할 것 같이 당장. 어, 내가 그랬지. 내가 그게 내 연애 스타일이니까. 나 한번 사람 좋아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그러다가 돈도 왕창 다 날려먹고. 내가 그렇지. 근데 언니, 학세 씨는 내가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랑 다른 거 언니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아? 저 사람 얼마나 착해. 그리고 저 사람이 나 배신하고 뭐 나 뒤통수 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그 전에 그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응? 그 언니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학세 씨도 나 배신할 거다 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학세 삼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아, 잠깐만. 그러니까 언니 지금 우리 둘이 반대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치? 언니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내가 입주가정부 일까지 해가면서 너 의대 공부 시켰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번번이 채이더니 이제는 삼류가수 데려왔냐. 내가 너 이러려고 의대 공부 시켰냐.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언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해. 아, 얘 만정아. 만정 씨. 아, 왜 이래요 진짜. 아, 만정 씨 이러지 마. 아, 나봐요 나봐요. 언니 그냥 툭 까놓고 나는 니네 둘이 사귀는 거 반대다. 너 가서 어디 너 같은 의사라도 데려와라. 어? 언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언니 뭘 그, 네가 배신을 하네 상처를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 그렇게 얘기하고 더 기분 나빠 지금. 야 만정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너한테 엄마 같은 언니야. 아니 언니로서 너한테 그런 말도 못해. 어? 그래 너희들 연애하는 거 좋아. 하지만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 그렇게 사귀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근데 뭐가 이렇게 너가 흥분부터 할 게 뭐야. 나는 언니한테 지금 너무 섭섭해서 그래. 왜 언니 내가 지금 이 사람 정말 너무 인연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결정했고 그래서 나 언니한테 너무 지금 힘들게 얘기했어. 근데 언니 나 축하해줘서 지금 축하를 해줘도 못할 망정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황당하게 나 쳐다볼 일이야 언니가? 아, 나 왜 이렇게 한심해? 예, 언니 나 왜 나 보면서 항상 판소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언니 왜 나 그렇게 불쌍하고 한심하게 쳐다보는데. 아 나 진짜 내가 한심하냐고 내가. 엄마 이모랑 삼촌이랑 진짜 사겨? 아우 저 왜 저래 정말. 왜 맨날 나 그렇게 어린애 취급하냐고. 정말 아 이러지 마요. 지금 만정씨 누님한테 미안해서 더 그러는 거잖아. 똥기 놈이 성낸다고. 만정씨가 미안하니까 자꾸. 뭐가 똥기 놈이 성을 내요 진짜. 아니 저기 그냥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서 만정이 달래줘, 삼촌. 저기, 누님. 우린 나중에 얘기해, 삼촌. 응? 예. 그럼. 아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모! 얘들아,